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암호화 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두 가지 시선에 대한 토론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업계 대표 김진아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 그리고 학계 대표로는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회 센터장 2년 전에 벌써 생겼답니다. 팩트체크에는 박병렬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가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들이 좀 가상화폐에 대한 화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정의를 내려보려고 했는데 우리 저 박성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폐면 어떻고 화폐가 아니면 어떠냐. 이게 하나의 토큰이다. 진표다. 근데 미래 세계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내용 방향성을 봐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걸로 제가 요약이 되는데 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 안에서 튀는 것들은 작년은 하지만 튀게 되면 다 잘라버리잖아요. 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키커런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권에 가상화폐가 나도 글로벌 통화가 될 거야 라고 하면 그래 너 잘 만났다 너 죽어 잘라버리잖아요. 이런 위험성이 일찍 노출된 것은 일단 매를 먼저 만든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게 이제 투기적인 요인으로 가고 있는 방향성에 상당히 우려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제도적인 통화를 원하는데 제도권에서는 저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내 말 안 들을 것 같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제도 내용입니다. 이제 거래소로 좀 돌아가 볼까 하는데 어느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내용이 좀 아실 것 같아서 뭐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아니요. 가서 뭐 그 천천히 얘기하죠. 아까 저 화폐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었던 게 지금 우리가 저 마일리지라든가 그다음에 카드 사용하고 나서 우리가 많이 쓰면 주는 포인트가 이게 회계 쪽에서 보면 부채로 잡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가상 분명히 말리지도 가상이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규약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사실상 통화로도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뭐 이 화폐다, 뭐 법정 화폐다 여기 대한 이제 그 큰 논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유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처음에 말리지 도토리 났을 때 누구도 이건 돈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걸 또 그 쌓이면 부채로 인정을 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떨어내라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현재로서는 가상화폐가 형체가 없는 거지만 사람들이 이거를 가치를 넣기, 그러니까 가치를 포함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러면 이제 결국 통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장 어제 오늘도 보면 이제 우리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이제 압수를 하거든요. 범죄인들한테. 그리고 이제 벌금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정을 안 하다가 이제는 그 가격을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만큼 또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개념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알겠습니다. 예, 사람을 좀 들어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말씀 아주 참 예를 잘 들으셨는데요. 대한항공 마일리지 아시아나 이렇게 보통 비행기 회사들이 마일리지 않습니까? 누가 발행하나요? 그렇죠. 대한항공. 비행사가 발행하죠. 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는 마일리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와요. 당신의 마일리지는 올해 8월 30일까지 안 쓰면 사라집니다. 왜 그걸 지가 정하나요? 저하고 협의한 적 있나요? 이게 기존의 경제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예를 들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마일리지를 좌지우지하는 규정을 왜 비행사가 마음대로 하느냐. 나하고 약속인데 앞으로는 나하고 협의해서 해라. 그래서 그 소위 비행사가 마음대로 마일리지를 없애는 이런 것들 규칙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블록체인의 본질입니다. P2P 개념이라 그러면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자, 제가 마일리를 주는 대한항공이란 말입니다. 대한행공이라고 하시죠. 행공. 대한행공입니다. 귀하께서 저희 회사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보너스로 제가 별점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축적하시면 제가 무료로 여행도 보내드립니다.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부채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통화니까 서로가 다 인정하는 통화 아닙니까? 그런데 발행은 제가 했단 말입니다. 정부의 감독 하에서 제가 발행한 겁니다. 마음대로 발행하게 되면 비자금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실명제로 제가 발행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일정 기간 내에 안 쓰셨어요. 통화 발행국인 제가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안 쓰시면 할 수 있죠. 왜 문제죠? 아니 그걸 왜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세요? 왜 저는 처음에 대한항공을 쓴 이유는 마일리지 보고 썼어요. 저는 열심히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서비스를 가지고 썼습니다. 쓰실 때 저하고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몇년 내에는 안 쓰시면 없어진다고. 없었어요. 초기는 없었지만 나중에 생겼죠. 아니 그건 마음대로 정하시잖아요. 지금 뭐 제도나 법이라는 거 가지고 강제해서 제가 힘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왜 마음대로 정하시나요? 처음에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거래를 하게 되면 그거를 투명하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뱃속 편하고 낫다. 아니요. 뱃속 편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계약을 위해서는 각각의 있잖아요.
갑의 파워에 의해서 을이 손해보는 계약이 많아요. 예. 그런 서로 그 뭐냐면은 그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예. 페어니스가 예. 깨진다는 거예요. 예. 예. 블록체인의 본질은 바로 그 양자 간의 그 페어니스를 주고 싶은 파워 거예요. 파워 게임을 바게닝 파워를 예. 균형하게 하자 이 말씀이에요. 예. 그게 우리가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공정하고 신뢰스러운 나라 아닌가요? 자, 그러면 그 말씀에 이어서 제가 예. 거래소가 예.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예. 거래소 필요 없죠. 개인 간의 가격을 주고받으면 되죠. 예. 주고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거래소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예. 김진환 대표 왜 만드셨어요? 이게 또 저한테 그렇게 이어지는데.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편하게 해서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네네. 아니. 그 항공사 마일리지 문제보다. 그러니까 예. 더 중요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저는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예. 비트코인에 처음 만들었던 나카모토 사토시가 쓴 여러 문헌적인 자료들을 보게 되면 예. 사실은 항공사처럼 뭐 계약을 어겼다, 약관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했다 뭐 이런 문제들보다는 예. 사실은 우리 화폐를 쓰는 사람들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 통용력도 지니고 정부가 발행의 독점권도 갖고 있는데 이걸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양적 완화를 통해 갖고 엄청나게 많은 뭐 15조 달러 정도의 많은 화폐들이 쏟아지면 우리 그 재화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그걸 표상하는 화폐가 많아지니까 그 내 동의도 받지 않고 나의 구매력이 낮아지는 결과잖아요. 네. 사실 그런 데 대한 어떤 반대, 비판 정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기술에 묻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합리화 될 수 있나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합리화 시키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믿고 쓰기 시작했다라고 네. 발생학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겁니다. 예, 예. 제가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 드린 건 아닙니다. 그 방금 예. 말씀하셨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러면 네, 규정을 네, 지을 네,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옳고 그름의 이야기는 계속 논의가 돼야 되겠네요. 예, 박 교수님.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선택의 문제. 예,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나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항상 그 TTP라는 신뢰기관이라든지 예. 미들맨을 가정하고 경제 생태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신뢰기관이나 미들맨의 신뢰성에 대한 회의가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투명하고 신뢰스러운 정부를 원하신다며요. 근데 투명하고 신뢰한지를 제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TTP라든지 신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게 됐을 때 네.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면 네.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들은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거냐면은 소위 제가 말하는 거는 중앙 집중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거고 네. P2P 모델이 있는 거예요. 개별로 하는 네. 모델이 있는 그러면 거고. 그러면 저는 중앙화된 모델이 좋은지 예. P2P 모델이 좋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예. 왜 우리가 꼭 중앙 집중화된 모델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화된 집중 모델은 필요성이 있는 거고 예. P2P 모델은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필요성이 또 있다는 거죠. 예. 예. 저는 이거 좀 큰 틀에서 보면 아까도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는 어떤 중앙의 권위가 진짜 무너지는 우리가 사회 형태, 예. 문화 형태 다 가는데 예. 통화라고 이제 예외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언론만 하더라도 이제 한두 개 언론이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이제 끝나버렸거든요. 예. 블로그라든가 SNS라든가 통해서 거의 뭐 쌍방향으로 예. 그게 바로 P2P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 분야에서 뭐 문화, 뭐 과학, 무슨 어떤 뭐 제도라든가 정치 이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사회에서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통합까지 온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를 얻어간다. 결국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진다기보다는 탈중앙화되는 경향성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네. 있죠. 자, 탈중앙화되는 경향. 네, 왜 거래소가 필요하느냐. 뭐 미국 같은 그런. 경우에 연방제도가 필요 없다. 나는 우리 주는 우리끼리 살겠다. 그래서 뭐 윤리차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이야기는 조금 네, 별개의 네.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렇게 개인 간의 거래를 투명하고 실명 거래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의 이 거래소. 거래소는 제가 뭐 한국에 처음 이제 예. 이 관련 회사를 만든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항상 말했듯이 거래소는 과도기적인 예. 존재다. 이거는 모순된 게 맞습니다. 근데 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예전에 넵스터라고 아시죠? 예. 우리 P2P 쓰는 것에 거의 효시인데 넵스터가 진정한 P2P였을까요? 아니죠. 네, 아니죠. 예. 예. 사실 넵스터나 당락이나 소리바다나 1세대죠. 예. 1세대고 진정한 P2P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정부나 어떤 그런 기존의 회사들이 미디어 회사들이 이걸 쉽게 셧다운할 수가 있었어요. 네. 왜 P2P가 아니었냐면 넵스터라든지 초기의 P2P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누가 어떤 파일을 갖고 있고 너 그러니까 얘한테 접속해서 파일을 얻어라라고 매개해 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서버에서. 그러니까 예. 완전한 P2P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 셧다운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빅토런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완전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 넵스터가 나온 이후로 한 10여 년이 지나서 비토런트가 완성이 됐듯이 예. 저는 지금의 중앙집중적인 거래소도 굉장히 과도기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벌써 분산 거래소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까지는 이 중앙집중적인 거래소를 기존의 금융감독하던 방식으로 금감원이 들여다보고 이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건전한 거래소들만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여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 논리인 겁니다. 예. 아, 저는 다른 논리인데요. 박수민 교수요.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 김준하 교수님 요새 많이 시달려서 밀리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니, 아닙니다. 저는 있겠어요. 아니,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주장해 예. 왔습니다. P2P 거래소로 가는 거 맞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어제 잠깐만 교수님 죄송한데 예. 예.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기술이 옛날에는 몇 메가바이트 정도만 돼도 와 대단하다 했는데 지금은 테라바이트 뭐 유니 뭐 이런 식으로 이 기억 용량이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세계는 컴퓨터가 얼마나 발전되고 빨라지느냐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예. 일단 거래소 폐쇄 정부가 원래 거래소 폐쇄했다가 이제 한 발 물러섰는데 거래소 폐쇄하면 굉장히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누가 그래요. 거래소 폐쇄되면 P2P 거래하면 되지 않느냐. 예. 예. 근데 P2P 거래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자, 저하고 사회자님하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한다고 합시다. 예. 그럼 제가 원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천만 원이라고 제가 팔겠다고 냈어요. 예. 천만 원을 사시고 싶잖아요. 예. 그 제가 그 사회자님한테 그랬어요. 야, 천만 원 보내. 내가 비트코인 줄게. 예. 저한테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죠. 왜 안 보내시나요? 아니, 물건 오기도 전에 어떻게 예, 그게 돈을 P2P 거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 쓰는 게 뭐냐? 에스크로 제도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에스크로 제도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에스크로 제도는 뭐냐면 서로 간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지불을 바로 주지 않고 일부 걸어놓는 거죠. 예, 미터 걸어놓고 예. 제품이 오면은 24시간에 자동으로 가게 하는 네.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거예요. 네. P2P 거래가지고 뭐든지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거래소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래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소가 있어서 그 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거래소가 필요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거래소가 지금은 중앙 집중화돼서 블록체인의 본질이 아니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생기겠죠. 예. 전체 조건이 있어요. 탈중앙화 하려면 P2P로 거래를 하려면 우리 블록체인에서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로. 예. 소프트웨어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예.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예. 우리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탈중앙화된 P2P 거래소를 만들지 못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만약에 P2P 거래소를 만들면 스마트 예. 계약이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 효력을 먼저 줘야 돼요. 인간이 거래할 때도 뭐 너 네 의사에 따라 거래했느냐 뭐 사인했느냐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유리용으로 하면 되죠. 뭐. 소프트웨어가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터졌다. 예. 누구 잘못이냐는 거지? 그 법적인 예. 것보다는 전제 조건으로 예. 필요한 게 지금 법정화폐가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스마트 계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BIS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중앙은행 암호화폐 같은 것들로 스웨덴 중앙은행이나 중국인민은행이나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게 되면 아, 그런 스마트 계약으로 거래소가 에스크로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람들이 이미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예. 크립토와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거래가 되면 둘 다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증권회사 모델의 거래소는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우리 박성준 교수님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오기엔 시간 좀 걸린다는 얘기고요. 예. 스마트 계약법이라는 걸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거래소라는 게 지금 중앙화된 거래소가 지금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필요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복잡한 얘기는 빼고 일단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거래소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가 많은 이유는 정부에서 방치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거래소는 통신 판매 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우리 주식 거래할 때 어디서 합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하잖아요. 코스피나 코스닥을 왜 만들었어요? 상장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제도가 예. 돼 있기 때문에 걔네는 거래소에 상당히 많은 정보보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런데 예.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 판매 업자잖아요. 나라에서 방치를 해요. 걔네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해킹 말씀하셨죠? 예. 코스피나 코스닥은 해킹 안 일어나나요? 거의 힘들죠. 왜? 걔네는 정보보 대책을 했으니까. 예. 그게 제도권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도 제도권에 들어와서 충분한 정보보 조치를 하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예.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라는 게 아니라 예. 가상화폐 거래소를 양성화시켜서 제도화시킨 다음에 예. 그네들한테 상당한 규제를 주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예. 그건 안 하시면서 예. 끊임없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문제가 많대. 예. 많을 수밖에 없죠. 예. 예. 관리를 안 하시니까. 그러면 예. 그 관리하는 것을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정부 공무원 중에서 몇 명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부하셔야죠.
공부하셔야죠. 아니 박성준 교수 같은 분이나 이런 전문가분들을 예. 지금 청취자분들이 이야기 듣고 계시는데 아, 그거는 제가 좀 잘 내용을 네, 아는데 예. 금감원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예. 예, 저희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예, 있죠. 금감원에서는 다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 예, 네. 근데 금융감독원이 준비를 하게 되면 네. 금융감독적 차원에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법정화폐에 애속된 가상화폐의 역할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방금 박성준 교수가 하신 말씀, 가상화폐의 기본적인 본질은 뭐냐고 제가 이해를 하냐면 사이버 세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이버 세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진짜 무색인 세계에 누구나 다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전부 스스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누구의 정부가 끼어들어 가지고 야 이거 해 하지 마, 넌 틀렸어, 맞아, 이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또 하나 혼란스러운 게 또 제가 볼 때는 오던데 호도하는 건데. 예. 인터넷 가버넌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원래 인터넷의 목적은 정부가 컨트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끼리 정보 검색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인터넷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터지죠. 뭐 불법 포르노라든지 유해 정보.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인터넷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터넷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도를 만든다는 게 뭐냐면 거버넌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P2P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은 P2P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럼 P2P 플랫폼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서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나요? 거기서 마약 거래한다고 허용을 하나요? 그럼 안 되잖아요. 네.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P2P 거래 플랫폼이 있으면 그 P2P 거래 플랫폼에 대한 거버넌스를 정부가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 예. 그걸 자꾸 이상하게 호도하고 오해하지 마시고 제도를 만들어서 P2P 거래 플랫폼이 공정하고 폐허하게 잘 돌아가도록 정부에서 거버먼트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레귤레이터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쁜 정부. 박병희 기자님. 네. 정부가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알고서도 못하는 겁니까? 기술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문제가 중요하면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갈 건데 좀 이따가. 이게 투기화되고 있는 게 다 여기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항상 그렇듯이 기술의 진보를 정부가 사실 제 속도로 따라가기 힘들죠. 예. 따라가기 힘들고 또 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구체화돼가지고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 정부가 어떠한 제도라든가 말을 사실 꺼내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이 방금 말씀하신 거래소 문제 이걸 보면 그 1600년대 처음 소위 말하는 증권거래소가 생겼을 때도 이 똑같은 이런 혼란이 아니었을까. 누군가가 주식거래를 서로 하고 싶어 하는데 중간에 매개하는 사람은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면 우리 이제 증권거래소 한번 만들어보자 했을 네. 때 과연 지금과 같은 어떤 제도가 있었겠느냐. 네. 그때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기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서로 신뢰하지 못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1, 200년쯤 지나가지고 만약에 이런 그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우리가 현실에 돌아왔었을 때 예, 돌아가지고 2018년을 봤을 때, 아, 그때가 아마 처음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 혼란했던 시기가 아닌가라고도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를, 정시 이야기도 하셨으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초기에 여러 가지 이런 그 몰리에 또는 부정, 편견, 왜곡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 제가 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왜냐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고 있는 눈높이에요. 박승준 교수께서는 거기에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상당히 어느 정도의 그 내공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레벨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5164번님. 가상화폐가 왜 필요한지 전 이해 안 가는데요. 오로지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말 그대로 도박 아닙니까? 4867번님. 도트리오 화폐는 문제 발생 시 책임질 기관이나 회사는 있지만 비트코인은 책임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대공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5423번님.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부산서 젊은이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투기 도박 아닙니까? 5164번님. 실체가 없는 도박성 투기입니다. 4867번님 역시 알겠고요. 3496번님. 블록체인을 꼭 가상화폐 업체들만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수많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가 한창인 것 같은데요. 누가 책임집니까?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허수아비 논쟁이 됐든 모순의 논리가 됐든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네네. 그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 그래서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옹호하는 분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예. 책임지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은 더 믿을 수 있다. 그다음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일종의 세계관의 알겠습니다. 차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3부 돌아오면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순희 뉴스정면승부 특집 경제학과 곽 박사 3대 1로 맞짱 뜨다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일부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들으시고 맞짱 토론 2부 대책과 미래에 대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